중심으로 두고 내가 구성되는 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죠. 내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가정 또 회사도 이루기를 하고 회사도 이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이루기도 하고 예, 또 더 나아가면 확대하면은 이제 국가를 이루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서 회사를 이루고 내가 가서 사업을 이루고 내가 가서 국가를 이루고 내가 가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먼저 내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예. 왜냐? 내가 잘 되고 좋은 사람이 가서 가정이 잘 되지 내가 잘못돼 버리면 가정을 가서 잘못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물론 좋은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가정을 좋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서가 그게 맞잖아. 순서가. 예,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뭐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예, 내가 들어가서 어디 있든지 구원자가 되리라.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자기 개인이 자기 가정이 있을 거란 말이요. 자기가 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나라에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어떤 교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니. 예. 이 사람 개인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찾아와서 지금 구원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묻는데 이게 참 모르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뭐요? 선생이 뭐요? 이 선생이. 참 보세요 이게. 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예. 그러나 대개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고 해결받은 사람들은 대뜸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이고, 그거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예. 뭐요? 주여! 이래야 이게 역사가 이러는 게, 주여. 주여! 예수님에게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접근을 말이에요. 선생님으로 접근해서 배려버린 사람이 가론유다란 말이요. 근데 뭐 남이 그러면 또 이해하겠어요. 제자라는 사람이 선생이 뭐예요, 선생이? 예, 선생으로 만나면 안 돼, 예수님은. 누구로 만나야 돼요? 주님으로. 4대 성인으로 만나면 안 돼. 그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뭐예요? 주여. 주님은 나에게 선생이 될 때에는 사실은 가르침으로 끝나고 주님이 될 때 내 삶을, 내 죄를,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이게 왜 간단하지 않냐? 이 주여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뭐의 인도를 받고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나와. 주여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니까 선생님이요. 자, 호칭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다? 호칭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 예수님이 4대 성인이면 당신하고 구원에 아무가.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질 때? 주님이 되어질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 되어질 때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아멘? 예, 예. 하여튼 오늘 여러분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주여라고 되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직도 선생님이요 이러면 왜?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선생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차이요. 이거 굉장한 차이요. 예. 왜 그냥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자식하고 얼마나 달라요. 예? 예, 뭐 내 새끼가 무슨 뭐 잘나서만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아빠 그지 안 그래요? 예. 딴 사람이 날 보고 아빠 그럼 묻어지. 아, 그러면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났어도 우리 아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없겠어요? 많어. 공부 잘하는 것 갖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예? 공부 잘하는 것 갖고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주여. 진,
진짜로 여러분이 뭘 안다면 주여 내가 다른 것 원치 않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 선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뭘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이제 딱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딱 접근하냐. 선한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야 뭘 받는다.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오. 이것도 벌써. 그러니까 이 호칭이 잘못이니까 접근이 잘못돼. 구원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뭐를 받아요? 그렇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대번에 아 그러면 뭐 믿기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어거지 소리고 믿음으로 삶이 나와야지 삶이 나왔다고 해서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신경 쓰이는 말이 나왔는데 기뻐서 웃어야지 꼭 웃었다고 기쁜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시작. 기뻐서 웃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삶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삶이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요. 시작. 자,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접근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렇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사는 삶이 뭔 삶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현대인의 큰 문제가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구원 받았어요. 본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삶이 안 나와.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 이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이 나오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이 안 나오니.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네 박자네. 네 박자. 제일 좋은 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이 나오는 거. 시작. 그러면 제일 나쁜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삶이 없는 거죠. 1,4등은 누구든지 알아. 그러면 문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는 게 옳으냐?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있는 게 옳은 거냐? 자,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는 게 그래도 낫냐?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있는 게 낫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번은 손을 들어봐봐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는 게 그래도 낫다. 혼내리시고 구원은 못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이 있는 것이 그래도 낫다. 이게요, 우리는 아르니까 맞는데요,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니까 틀리다고 그래. 우리는 알아. 행함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 사람은 믿음은 안 보이고 뭐는 보이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믿음은 안 보이고 행함은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 살아서 구원받냐?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다 보니까 믿음만큼 삶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다 옳다고 손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행함만 보이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이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세상이 실족해가고 있다.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야. 세상이 뭐 해가고 있다? 우리는 할 말은 있죠. 야, 너 나보고 믿지 마라. 예수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왜 나보고 믿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를 보고 믿지.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인 줄 알아. 나는 진짜 뭐가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 같아야 예수 같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오. 근데 나는 지금 뭐 같지는 못하고 예수 같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실족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나는 표현을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표현을 했어도.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뭘 할 텐데?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아이고 야, 교회 다닌다고 아직 천사 된 게 아니야. 그 교회 다닌 사람 잘못하는 것 같고 실족하면 안 돼. 그 말이 맞는데 그만큼 이해심이 없으니까 야, 저게 교회 다니는 거야. 내 유래에서 안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뭐요 이거?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야,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야, 인마, 내가 며칠 안 됐어. 야, 나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어. 야, 인마, 내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가면 그냥 나가는 날도 뭐 돼서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죽는 날로 예수 돼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될 자신이 없단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뭐냐? 우리 쪽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이 되자. 시작. 꼭 그렇게 뭐 몇 년 믿어서 채워서 되려 말고 그냥 오늘부로 돼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부로 예수님같이 돼버리자. 시작.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고 두 번째 세상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것은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못됐을지라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 믿는 쪽쪽 잘못됐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옳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자면 누구 믿어서는 뭐 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에? 그러면 공자님 믿으면 다 좋아진대? 불필요하게 실족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내가 세상에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물론 뭐 입장 따라 뭐 따라 관계 따라 다양하니까 말도 다양하겠죠. 다 이해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아니 조금만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겠지만 내가 한 가지 말로 해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내뱉는 푸념입니다. 실족하는 당신은 손해야. 실족하는 당신은 손해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2애를 혈루증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한테 쫓아갔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거야. 많은 의원한테 쫓아서 못 고치는. 그래갖고 뭐만 다 내버렸어. 돈만 다 내버렸어. 의사를 막 다 쫓아다니라고 돈만 다 내버렸어. 아주 이제 쫄딱망해서 의사 찾아갈 돈도 없어. 그래도 의사를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 이해가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분명히 의사선생님한테 다 쫓아가가지고 병을 못 고치고 도망 다 돼버렸어. 계속 의사들 말이여. 다 나쁜 놈들이여. 내가 재산 다 날렸다. 병 고쳐본다고. 그 말이 맞아 틀려? 에? 아, 맞잖아. 자기가 그래 했으니까. 그러네. 그러나 그 틀린 말이여. 왜? 모든 의사에게 다 가서 못 고칠지라도 그래도 가야 돼. 어거지 소리여, 이런 말을. 왜냐? 의사가 어떻게 다 고쳐? 의사가 어떻게 다 고쳐?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다 천사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사냐고? 아닐 수도 있지. 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보고? 예수님 보고 믿는 거요. 왜? 그 예수님은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옳으시다. 시작. 자, 그러면 내가 역으로 이제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이 행실이 똑바로 못 돼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안 나갔어. 근데 아씨 안 나갈 수가 없게 생겼어. 왜? 안 나갈 수가 없게 생긴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예, 그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뭐 직장 상관이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자네 교회 안 다니면 우리 회사 그만두소. 뭐 그것 하나의 상황은 상황이잖아. 예? 그죠? 아씨 지러워 가지고 말이요. 지러면 그만둬. 아니면 교회 나오든지. 나 이거 참 돌아버리겠네 이거. 예? 그렇게라도 했든 아니면 뭐 어떻든 뭐 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가 뭐 했든 어쨌든 아니면 뭐 내가 꼭 지금 그 사람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면 안 서준다고 한다. 근데 뭔가가 있어 사실도 나갔어. 자, 근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예? 아주 안 좋은 감정을. 자, 그런데 이제 다녔어 교회를. 그런데 남들은 그런 내 내막을 알아 몰라. 그러다가 내가 하는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은 내가 교인인 줄 알고 실족한다 이거지. 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예. 어찌 보면 당신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실족은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나마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어떻겠어요? 그나마 교회 안 다녔으면 누가 뭐래서 그래도 교회가 있으므로 다 그만두고 나는 무지역에 착해진 줄만 알면 돼. 뭐 남 얘기는 내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술 엄청 먹었을 거야. 왜? 왜? 내 속에 이 유전적 술의 인자가 흐르고 있었을 테니까. 왜? 우리 아버님이 잘 드셨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담배를 무슨 술이 이겼겠어 내가? 에? 그 멋있게 보이는 그 담배를. 에? 이거 내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이 이렇게 흉내를 잘내니 펴댔으면 내가요 어거지 소리. 나는요 솔직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100% 맞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게 없는 사람.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뭐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못 다닌다는 둥 뭐 누구 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보기 싫으면 지구 떠날래? 야, 걔 보기 싫어 지구 떠나? 웃기고 있네. 아니 누구 뭐 정치인 한두 명 보기 싫다고 해서 뭐 이민 가봐라. 어디 가면 뭐 다 누가 너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줄 아냐? 암수리 말고 그냥 참고 살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도 흔치 않아요. 누구는 뭐 안 다녀본 줄 알아? 너 나가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 흔치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라가 무슨 뭐 피해를 입었다. 그거는요. 그런 일을 있으면 안 되지만 그거 새기고 가는 것이지. 그랬다고 뭐 나라를 떠나고 인간관계면 더럽다고 지구를 떠나고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부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본질을 알고 얘기해야 돼. 시작. 본질을 알고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설령 잘못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종교인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설명이 좀 잘 됐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빡들이오는 것보다 못한다. 그만큼 실족은 중요한 거니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하듯 누군가 너를 보고 실족한다면 너도 참 안타깝듯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하지 말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믿는 게 아니야.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다가 돈을 떼어먹고 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도 믿으면 안 된다. 그거는 이미 당신이 몰라서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없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지.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사람 믿으면 안 돼. 아멘. 예. 믿는 건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다. 시작. 그러니까 자꾸 모르니까 자꾸 뭐 어땠다 어땠다 그래. 자,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삶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접근 자체가. 기독교는 왜?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는 뭐요? 행위죠. 이 행위로 구원이 나온 게 아닌 것은 행위로 구원 받으면 사람에게 뭐가 있어? 자랑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요 이렇게 살아서 천국 왔어요. 아이고 참 웃기고 계셔. 그런 꼴 베기 싫어서 주님은 내가 금식 성례를 참석한 사람이요 주님. 아이고 내 헌금을 거의 할 때마다 안 빼고 했어 내가.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다고. 아이고 내가 지옥 가면 누가 천당 가겠어요. 아이고 주님 뭐 주님이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꼴배기 싫어서 에? 그런 꼴배기 싫어서 주님은 네 행위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믿음으로. 아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구원을 딱 줘버리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구원이 감사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뭘 자꾸. 지금 이 사람도 그러잖아.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으니까. 살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살아야지.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뭐를 지켜라? 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뭔 계명입니까? 또 딱 물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들었더니 내가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삶이 자기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누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모님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주 참 엄격한 부모님 같아. 내가 볼 때는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원래 그 지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딱 지켜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딱 지켜서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 자신감이 지나치게 이게 뭐가 돼?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 아이고 우리가 지옥 가면 천국을 누가 가겠어? 이거요. 네? 이 사람들 속에 글쎄 말이야 우리가 지옥 가면 아이고 천당 갈 사람 있겠어? 이렇게 그거 무서운 생각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말이야 누가 천당 가겠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지.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가만히 사장이 면접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잘랐어. 안 썼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제가 부족하구나. 아 열심히 해서 내가 다시 이 회사를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야지. 아이고 인재 자른 줄 아시오? 인재 자른 줄 알아?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말이. 그러나 이게 이제 착각이라. 참 사람이 많이 착각해. 많이 착각해. 이 사람이 많이 착각해. 네. 오늘 또 한국 교회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사람은 교회를 찾아요. 이게 중매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람은 교회를 찾아요. 이게 중매가 안 되는 거예요, 중매가. 네. 오늘 또 회사는 인재를 찾아요. 인재는 회사를 찾아요. 중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매가. 이 중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뭔가 자기를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자기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기 직장도 있으니까 이 회사가 직장이잖아. 이 직장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죠. 일본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선진국이 되어지면 뭐가 높아져? 에? 에? 선진국이 되어지면 뭐가 높아져? 아니, 좀 들리게 해봐. 이러면 그걸 누가 알겠어. 선진국이 되어지면 뭐가 높아져? GNP가 높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야. 임금이 높아지지, 임금이. 인건비가 비싸진단 말이야,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뭔 경쟁이 안 돼.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가격 경쟁이 무지하게 비싸게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팔아먹어?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서 가? 인건비가 싼 데가. 인건비가 싼 데가 어디국이요? 후진국이야. 후진국. 예, 후진국을 딱 가서. 후진국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들면 다 원가가 100만 원 나오는데 거기 가서 만들면 50만 원이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 만드니까 60만 원만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100만 원이면 110만 원 받아야 되니까 경쟁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좋은 공장들이 다 어디로 나가버렸어? 해외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취직할 곳이 없는 거야.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무엇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무엇이 있어야지. 이게, 아, 이거 선진국 되면서부터 생기는 어려움이구나. 이게. 자, 그러면 미국은 자동차 회사가 왜 어려워졌냐? 선진국은 또 뭐가 좋아?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봐서. 제도가 좋아. 뭐가 좋아요? 그게 선진국이요. 선진국이라는 건 제도가 좋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동차 회사를 다녔어. 20년 다니다가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 에? 퇴직금이 나와. 자, 그러다 보니까 적을 때는 괜찮았어. 뭐 한 사람이? 퇴직한 사람. 이게 뭐 퇴직한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누구보다 누가 더 많아졌어, 이거? 일하는 사람보다 퇴직. 그러니 자동차를 팔아서 직원 잘해줘야지 퇴직한 사람, 그래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먼저 그렇고 일본이 먼저 그런 것처럼 이걸 바로 10년 지나면 다 어디가 당할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당할 일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1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겪을 일이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공장 다 여기다 안 짓잖아. 그러면 그것도 내가 이제 양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 너무 한 방에 욕심을 내지 마라. 그거는 결국 좌충수를 두는 거예요. 좌충수를. 그래서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그래야지 그 공장이 여기서 지금요. 이런 걸 이제 다 알아가지고, 미국은요, 우리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하나 지었죠? 그런데 그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서 유치하려고요, 땅, 세금 없이 그냥 다 유치를 해버렸어요. 땅도 다 공짜로 주고, 예를 들어서. 왜? 공짜로 줬는데 자동차 회사가 딱 들어오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살아버렸어요. 왜? 취직할 사람이 막 수천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취직을 해가지고 벌어서 막 쓰니까 뭐가 확 돌아가 버려. 그 봐. 큰 공장 하나 들어오면 도시가 살아버린다. 시작. 큰 공장 하나 들어오면 도시. 그러면 말을 바꾸면 큰 공장 하나 문 닫으면 도시가 망해버린다. 시작.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 평택의 공장, 어? 인천의 공장, 그냥 하나 문 닫으니까 그냥 경제가 아주 스톱돼. 이것이 경제가 스톱되는 게 어디가? 그 바로 공장 앞에 있는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 시작해서 심지어는 교회까지. 아니 교회도 월급을 타야 어떻게든 뭐 11조를 얻든 뭐 감사헌금을 얻든 월급을 타야 하지. 에? 이게 전반적으로 보세요. 공장 하나 유치했냐, 공장 하나 문 닫았냐에 따라서도 디트로이트인가? 디트로이트에 뭔 공장이 있는데? 자동차 공장.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좋은 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런 그 축구, 뭐 이런 경기장, 풋볼 경기장인가 뭔가 막 이 지붕 다 씌운 거 있죠, 막. 도움으로 씌운 어마어마한 큰 경, 나는 그런 거 갖는 것이 꿈이요, 막. 우리 중문 축구단 도움 경기장 갖는 거. 이제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이제 꿈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장도 갖고 잘 돌아갔어요. 그 회사 하나가 문 닫음으로 인해서요, 도시가 폐허되버렸습니다. 도시가 폐허되버렸어요. 이게 뭐 부동산이고 뭐고 막 다 아주 폭락이, 그 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 어려움을 겪고, 미국이 그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디가? 한국이. 그래서 너무 단기간 안에 욕심을 내지 마라. 시작. 금방은 그게 좋은데, 뭘 많이 받아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는 좋은데,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견뎌내지를 못해. 회사가. 그래가지고 막 무너져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뭐, 아유, 여러분요. 아, 진짜. 내가 바로 지난주에 가서 봤잖아. 이거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넋이 없어요. 우울해. 거기다도 왜 이렇게 옷 색깔은 다 우중충한 것만 입어도, 여러분, 가능한 한 화사하게 입으세요. 예, 할렐루야.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우리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우리 교포가 1억이 있어. 아, 저 100만 명이 있어. 100만 명. 그러니까 13명 중에 한 명이 교포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일본의 꽃이다. 인물로 봐도 꽃이고, 의상으로 봐도 꽃이고, 몸매로 봐도 꽃이고. 할렐루야. 에, 왜? 그냥 내가 좀 있어 보니까 금방 알겄어. 이쁘면 한국 사람이야. 에, 크면 한국 사람이고, 웃었을 때 이빨이 간지러운 거면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 웃으면 이빨이 다 올라탔어. 그리고 참 적어. 아주 적어. 사람들이. 진짜 적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낄쭉낄쭉 하잖아. 이렇게. 물론 다는 아니야. 다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낄쭉낄쭉 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옷을 희끄리 여기 그게 우중충한 색깔. 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성령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요. 귀신은 귀신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도 조차도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색깔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등장을 시켰는데 화사한 귀신 봤습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는 파마를 단정하기 위한 귀신 봤습니까? 전부 한결같이 사한 발언. 웃음소리가 아주 참 좋은 귀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자신감이 그냥 나는 구원은 뭐 해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절대 내 속 아니고 누구 속 아니니까 하나님 속 아니니까 그저 겸손하게 그저 감사한 자세로 붙들고 있어야지. 아이고 뭐 죽는 교회에서 내가 지옥 가면 다 가야지. 너 혼자 가. 너 혼자 간다고. 다 가는 것 같아도. 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음부에 빠져가지고 나사로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부자가 뭐라 그래? 에? 이 부자가 음부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자손이라는 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청년하고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까지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뉘앙스가 비슷한 게 택한 백성이 설마 지옥 가겠습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뉘앙스가 택한 백성이 지옥 가겠냐고는 것만 믿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옥 가겠냐 그것만 믿지 말고 요한이 그러니까 미리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만들겠느냐? 회개해라. 부자가 그 설교를 들었어야 돼. 그래서 뭘 했어야 돼? 회개했어야 돼. 지금 저 청년이 지금 그 설교를 들었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잘 살면 회개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도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잘 살았다고 해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다. 잘 살아도 회개할 것은 있는 것이다. 시작. 그럼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회개할 건 있는 거야. 그만 뭘 의미하냐? 구원은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자, 계명이라는 게 지키기 쉬운 계명이 있고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있구나. 지금 이 부자도 음부에 가가지고 순종하지 못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부자도 자기 소유를 줄 수 없는 그게 뭘 의미해? 소유를 안 줘서 지옥 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부자와 지금 있는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소유를 주인 삼았다 그 말이에요. 뭐를 주인 삼았다?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는데 주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소유를 주인 삼아. 나는 이렇게 뭐 말만 해도 이렇게 말이 참 훌륭하냐 내가 생각을 해봐.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뭐예요? 입에 침이나 발라가면서 얘기를 해봐.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섬기리 주 사랑. 내가 이 설교를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한테 오늘 이 부자 관원에게 가서 설교를 이 설교 한 번만 했다면 그 두 사람은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 아브라함 품에 제대로 안겼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런 복음성가가 그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지 알죠? 간증처럼.